내 오른손엔 유튜브, 내 왼손에는 내 오른손엔 사이코가 괜찮아, 내 왼손엔 슬기로 의사생활 다시 보기, 내 오른손엔 무한도전 다시 보기, 내 왼손에는 일박이일 다시 보기, 내 오른손엔 페이스북 재밌는 영상, 내 왼손에는 쇼미더머니 저 레전드 영상, 내 오른손에는 뭐 더블비, 내 왼손에는 보물섬. 파퀴 아오지? 자, 이거 재밌어요. 자, 중위권 학생 확 줄이고 하위권 급증. 코로나로 인한 교육 통계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을 쉽게 내야 된다, 아니면은 언택트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엄청난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 교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 와, 이게 뭐겠습니까?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피라미드 구조죠. 공부를 아싸리 하는 애들은 해. 반에서 한두 명 하는 그 감성 아세요? 일반고 갔을 때 앞에 있는 3, 4명 말고는 뒤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자요. 인정하시죠? 한국지리라든가 아니면 윤리와 사상 이런 수업 때 개 국룰이야. 뒤에 애들 다 자요. 그게 사실 학교의 풍경이야. 왜냐면 그런 수업들을 안 듣거든. 못하는 친구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탐이나 탐구를 안 듣게 돼 있어. 코로나 6개월, 코로나가 바꾼 학교. 이거 오킹님 솔랑트 아니지? 아니 이게 비슷한데 이게? 교사 생활 15년 만에 이런 성적 분포는 처음 봐요. 서울 지역 한 고교의 2학년 담임교사 김모 씨가 올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중간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찔하다. 야, 이렇게 누가 인터뷰하냐? 중간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찔하다며. 아니, 야, 이거 귀신의 집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아찔해요. 이거는 조금 너무 윤색이 된 것 같은데. 오케이. 학급의 점수 분포를 보니 마치 모래시계처럼 중위권은 잘록하게 줄어든 반면 상위권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 하위권은 상위권을 이러면 힘들죠. 그러면 성적 자체가 분포가 중위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 자체가 말살이 되어버리죠. 왜? 전체 30명이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3, 4명 빼고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중간층이 제일 많아야 해요. 심지어 이번 시험은 선생님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려해 어렵게 내지도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덜할 것을 생각해서 시험 난이도도 낮췄는데 애들은 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유재석님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최선을 다하는 범위 밖에서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범위 밖에서 더 공부를 안 해요. 인정하시죠? 적당히 공부를 안 했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영어 등급 분포. 아, 이거 볼게요. 영어만 놓고 봤을 때 1등급은 늘어났어요, 이번에 퍼센트치가. 그런데 지금 중위권 2에서 4등급이 줄어들고 지금 5등급이야! 얘네 단어 하루에 2개 외워. 그리고 그 2개조차도 하나는 자기가 외웠던 단어, 하나는 학원에서 5개 틀려가지고 받았으니 계속했던 2개 외워, 2개. 어? 자기 전에 유튜브하고 동시에 그 아이폰 11 프로 딱 하나 놓고 그럼 책이 딱 차지거든요? 그리고 워드마스터 딱 하나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는 저기 뭐냐 핸드폰 딱 두고 왼쪽 페이지에는 두어야 돼. 거기 단어 5개밖에 안 보여. 5개 딱 외우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애들? 5등급 이하가 무려 10%가 증가했어요. 국표 오란만이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국민평균 5등급.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실현하고 있어요. 그런 타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야 뭐야? 국표 5. 자, 반이 5등급 이하야. 어? 나는 3등급인데? 야, 5등급 진짜 공부한 너야 너. 네가 5등급이잖아. 너잖아 너. 때려쳐라! 막 때려쳐! 영단어 몇 개요 하루에? 에! 너가 남욕할 시간이 없어!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초중고 교사 1933명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 걸로 격차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딱 봤을 때 공부 잘하는 괜찮은데 하위권 친구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왜? 공부를 갈수록 더 안 해. 얘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실종된 학교 중간층. 학교 현장에서 중위권이 사라지는 건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만큼 타격이 크다. 보통 합격 수업은 중위권에 둬요. 왜냐면 개념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배경시까지 다 가면 진도를 못 빼. 진도 자체가 1단원에서 막 다 내고 그러면 문제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애초에 진도를 빨리 빼야 돼, 내신은. 맞잖아. 특히 고등학교 되면 수학 진도 수학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온 거 아세요? 한 명은 앞에서부터 나가, 한 명은 뒤에서부터 나가. 이래서 둘이 만나. 이렇게 간다니까 수업 진도 자체를. 양극단으로 나누신 교실에서 어느 누구도 수업에 만족할 수 없어요. 중위권 위주로 가르쳤는데 중위권이 없어.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노잼 이미 다 알아. 오케이, 끝나고 시대 인재. 자, 이렇게 돼요. 못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 그렇죠! 수학에서 이 상위권하고 하위권의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볼까요? 서울 고교 지역 2학년 수원 성적 분포. 강북 A고 강남 B고. 상위권하고 지금 하위권이 역시나 반이에요. 40점도 못 맞는 애들이 지금 이게 전교에 몇 명입니까? 지금 강북 A고 같은 경우 심각해요. 중위권보다 상위권이 더 많다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안 하는 애들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업을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얘네는 수업 안 듣겠어? 안 들어요. 둘 다 다른 이유로 안 들어. 잘하는 애들은 끝나고 시대인재 가고 못하는 애들은 끝나고 랭겜 돌려야 되는 거 안 봐. 그러니까 중위권을 타겟으로 수업하면 수업 자체가 안 돼. 둘 다 안 들어. 다른 이유로 안 들어요. 다른 이유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어 세계사 등 이른바 비주요 과목.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비주요 선택 과목들은 이거 더 심해. 안 듣는 애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수학도 못 하는데. 고2-3을 대세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임모교사는 최근 히라가나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30명이 테스트를 봤는데 하나급에서만 5명만 답을 적어. 성취감 있어? 힘들게 임용고시 쳐서 왔는데 성
성적 봤는데 5명 제출. 나머지 선생님 사랑해요. 봄날에 언제 소풍 가요? 이맘때는 다 외워야 정상인데 글자 자체를 못했더니 앞으로가 암울하다. 교육계는 중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학력, 야, 교육계를 중심으로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학업 성취도 부족과 중간 기말고사 등 사실상 모든 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년 격차 인식조사 굉장히 심각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격차들을 스스로가. 선생님들 표정도 되게 안 좋다? 종례하고 선생님들 표정이 요즘 안 좋을 거야. 학력 격차 이유가 학생 교사가 피드백이 어려워. 왜? 집에서 전화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전화로 하면 또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카톡을 보내면 선생님이 저녁 시간이야. 선생님이 넷플릭스 보고 계셔. 그럼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제일 우려한다. 수도권 초등학생의 4학년 담임 이모 교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3, 4일 동안 어떤 부모는 더 부지런히 학원을 보낸 반면 어떤 부모는 EBS조차 제대로... 와... 근데 부모님이 쉽나? 이거 맞벌이 나오고 이러면 언제 애들 챙겨주겠어요, 그죠? 돌봄 선생님은 EBS TV를 보여주거나 컴퓨터실 조명을 켜주는 정도인데 아이가 혼자 컴퓨터실에 앉아 수업을 이해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 오른손엔 유튜브, 내 왼손에는 내 오른손에 사이코가 괜찮아, 내 왼손엔 슬기로 의사생활 다시 보기, 내 오른손에 무한도전 다시 보기, 내 왼손에는 1박 2일 다시 보기, 내 오른손에 페이스북 재밌는 영상, 내 왼손에는 쇼미더머니 저 레전드 영상, 내 오른손에는 뭐 더블비, 내 왼손에는 보물섭, 내 오른손에는 워크맨, 내 오늘선 왼손에는 바던, 내 오른손엔 미미미노, 내 왼손에는 영어TV 체리. 파퀴야 오지? 지금 말한 것 중에 다 있잖아, 여러분들. 아? 그냥 적당히 좀 해라, 얘들아, 제발. 허우씨. 결론이 뭐냐? 내가 2에서 4등급 정도 되는데 꿈도 모르겠고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내 오른손에는 미미미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교사분들하고 상담을 조금 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 저 이런 꿈이 있는데 어떻게 입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갔을 때 너무 축 처지지 말고 밤에 또 공부하고 재방송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유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틀린 것 같아 선생님한테 문제를 여쭤봤어요. 허혜천이요. 제가 문제를 여쭤봤을 때 티처는 웃으면서 다시 읽어봐 위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 보시자마자 바로 웃으시면서 해피요 다시 읽어봐 위위디 하시면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비투미. 그 문제가 다른 사람 한 명 고른 거였거든. 핑미 핑미 핑미요. 흥, 너무 좋아요. 아이즈원. 전 아무리 봐도 문제가 답이 두 배인 것 같아서 그게 듣고 멘탈이 나갔어요. 유유 크라잉크라잉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나 집중이 안 돼. 야,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야, 다시 읽을게. 야,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야, 대가리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오케이.